제주도가 이 공항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 다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오영훈 지사가 주민 투표를 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접수한 국토부는 곧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투표를 비롯한 여러 요구 사항들에 대해 기본 계획 반영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이 공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찬성 측은 사업 추진에 있어 큰 산을 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지사께서 그 결정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 자신이 판단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고심을 했다. 반면 이 공항 추진 반대 단체는 주민 투표를 거부한 오영훈 지사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도민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처사라며 주민 투표를 할수 없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 지사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제주에 돌아오는 대로 항의 방문 등 단체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본인의 공약상도 위반이지만 도민을 아주 우롱한 겁니다. 국토부로 공을 다시 넘긴 거잖아요. 이것은 뭐 전혀 도지사로서의 의무를 아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인정할 수 없고 고시 반대 투쟁을 다시 할 거고요.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을 접수하고 장관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이 주민투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투표 요구에 대한 도민 의견이 많은 만큼 이 또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예산과 관련된 부서 협의와 항공 심의를 거쳐 빠르면 10월쯤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